예전에 방문했던 곳에 몇 달 만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반겨주셔가지고 오자마자 커피 한잔 하고 사장님이 커피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세팅을 마쳤는데 와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요. 정신은 못 차리겠네. 그나마 오늘 차박으로 하려고 해서 다행이지 텐트 쳤으면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람 때문에 밖에서 요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들어왔어요. 오늘은 환기 잘 시켜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조리를 할게요. 도저히 못하겠다, 밑에서는. 짠! 메밀소바! 짠! 군만두! 이게 환상의 조합이죠. 아이고, 와중에 바람 때문에 넘어갔어요. 난리다. 만두도 기름 많이 튈까봐 밖에서 굽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결국 굽고 먹고 있어요. 바람도 바람인데 앞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밭에 물 푸는 전동 모터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제가 촬영하는데도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경 쓰이네요. 오늘 낮에 날씨 더울까봐 얼음도 챙겨왔어요. 아유, 좋다.
드디어 불멍 장갑 바꿨어요. 그전에는 명장갑을 사용을 했거든요. 하루에는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안전하게 이번에 하나 드디어 교체를 했어요. 되게 강력해진 느낌인데요? 오늘 불멍은 더 신나는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소소한 행복이다. 불꽃 발사! 여긴 진짜 풀벌레 소리가 엄청나네요. 아까 저기 해먹 있어서 한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또 해먹에 관심이 생겼어. 보면 해먹 위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면 벌레가 귀여울 것 같은데 괜찮은가? 오늘 간식은 커피랑 초코과자. 원래 다른 거 구워 먹으려고 버터랑 같이 챙겨왔는데 배가 불러요. 이런 약한 소리 할 내가 아닌데. 커피는 이제 다 마셨는데 이제 이것도 마셔야 돼요. 체지방을 좀 감소시켜준다 했었나? 한번 어제부터 먹어보고 있어요. 요즘 최대의 관심사가 체중 감량. 영상 보면 저 조금 슬림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표는 아직 좀 더 빼야 돼요. 이제 씻고 와서 문 닫고 침낭 덮고 자야겠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문 열어놓고 잠들 것 같아서 후딱 정리하고 똑바로 누워서 자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
일어나자마자 해가 쨍쨍해서 이렇게 아이스커피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대충 섞어서 만들었더니 다 덩어리 졌어요. 약간 미숫가루 먹는 느낌인데 그래도 또 캠핑이니까 이런 부족한 맛도 맛있네요. 아침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났는데 저수지 쪽에 햇살이 쫙 비쳐가지고 와 정말 예뻤어요. 아 내가 이런 게 좋아서 캠핑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죠. 너무 뜨거워서 모자 하나 쓰고 마무리 정리 다 했습니다. 저 모터 소리 때문에 신경이 계속 좀 쓰이긴 했는데 그래도 앞에 저수지 뷰를 보니까 힐링이 다 됐어요. 오랜만에 차박 캠핑도 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